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이전에 약속했던 Z790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아, 영상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요. 이 보드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뭐 CPU, 그래픽카드 줄줄줄줄 나왔죠. 그거 리뷰하느라 조금 늦어졌어요. 요거 올리고 난 뒤에는 조금 더 빠른 시일에 B760을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만에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니까 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맨 앞에 추천 평가는 이 메인보드의 품질을 나랑 객관적 지표로 점수를 준 겁니다. 당연히 추천 평가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럼 어떤 지표를 줬느냐? 일단 CPU 코어 부분에 전원부가 얼마나 좋으냐? 이걸 점수를 매겼는데요. 뭐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흰색은 추가 점수 없습니다. 품질이 그냥 그렇기 때문에요. 녹색은 그래도 좀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하고 1점을 주고요. 그 노란색은 2점, 빨간색은 3점으로 빨간색이 가장 좋은 제품을 뜻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요. 옆에 뭐 이더넷 칩셋이나 아니면 뭐 방열판 이런 것도 좀더 품질이 나은 애들을 추가점을 줘서 이런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각 항목을 대충 보자면은 메인보드 품명은 말 그대로 메인보드 품명이고 최저 가격은 단화 최저 가격 표기. 광고 전원부는 단화와 전원부 표기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근데 옆에 코어 페이지가 따로 있죠. 이게 왜 따로 있냐면은 전원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코어 부분에 들어가는 V코어 전원부, 그리고 뭐 VCC AU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코어 부분. SA 시스템 에이전트죠. IO 입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뭐 센서라든지 이런 게 그런 거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부분은 AUX 통합전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코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CC GT라고 되어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내장 그래픽을 뜻합니다. 내장 그래픽에 전력을 공급하는 것도 그리 전원부가 고급지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 뒤에 두 개는 빼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코어에 몇 페이지가 들어가 있느냐. 거기 사용하는 MOSFET은 얼마나 좋은 걸 썼느냐. 아, 요게 실제로 대부분 CPU에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 전력을 공급해야 CPU가 성능을 제대로 낼수 있겠죠. 아니면 오버클럭을 추가할 수 있다든지. 요거 아주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MOSFET만 말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페이지 형태도 나름 중요한데요. 리얼 페이지가 제일 좋습니다. 전력 손실도 없고 반응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듀얼 아웃풋이나 아니면 더블러를 사용한 리얼 페이지랑 조금 다르지만 리얼 페이지에 흡사한 페이지가 있는데요. 듀얼 아웃풋은 전력 손실이 좀 있습니다. 발열이 약간 좀 생겨요. 근데 그 대신 응답은 빨라요. 더블러 썼다 그러면은 더블러를 거쳐 신호가 지나기 때문에 응답이 약간 느려지는 대신 그 전력 손실은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하기 어려운 서로 장단점이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리얼 페이지가 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치명적으로 전원부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형태 표기만 해두고 점수를 매기진 않았고요. 그 옆에 방열판. 방열판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딱한 종류의 보드 빼고는 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Z790M ITX. 얘는 상단에 방열판 있지도 않고 좌측에 방열판도 좀 작은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두께도 별로 두껍지 않고요. 이 제품은 좀 앞만 봐도 전원부 쿨링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을 매겼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점수 추가 점수 없이 동등하게 넘어갔고 여기에 히파를 추가해줬다면 점수를 추가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상단하고 좌측면하고는 일반적으로 좌측면이 부하가 심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서 상단으로 발열을 조금 더 전달해줘야 모든 전원부가 공평하게 온도를 낮출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히파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단은 온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좌측은 좀 높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히파 있는 제품은 추가 점수를 줬습니다. 이더넷 칩셋은 옛날에는 1기가 랜이 대세였는데요. 요새는 뭐다 집에까지 5기가 10기가가 들어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기가 랜을 넣었어야 추가 점수를 1점을 줬고요. 여기서 10기가까지 넣어줬다면은 추가 점수를 2점으로 매겼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AC897 이 칩셋은 옛날에 쓰던 882 그리고 892, 아니다, 887, 892. 이 구형 칩셋하고 거의 출력 차이가 없는 제품이에요. 옛날 거 그냥 뭐 리네이밍 했다 보시면 되고, 요 밑에 있는 1220A, 뭐 이거 ALC120이랑 같은 거예요. 약간 튜닝한 제품이고, 그리고 ALC4080.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USB 인터페이스로 바뀐 ALC122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얘들 출력량은 거의 같아요. 출력량을 뭘로 보냐면은 SNR 수치로 봅니다. SNR은 그 출력 대비 잡음비입니다. 그러니까 신호 강도 대비 잡음비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상등급의 제품일수록 잡음이 줄어들어요. 확실히 음질이 좀더 또렷해집니다. 이800 시리즈랑 이12 혹은 4080, 요 제품들은 여러분이 스피커를 엄청 싸구려 쓰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의 스피커와 헤드셋을 낀다면은 분명히 체감이 될 정도로 오디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등급의 제품 썼는 애들을 추가 점수를 줬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쿼드덱 같은 걸 하나 더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음질이 좀더 깔끔해지거든요. 그런 애들은 또 추가 점수를 1점 더 줘서 2점을 줬습니다. 예,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색깔이 보시다시피 노란색이나 혹은 빨간 색깔이 간다면 더 좋은 제품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장치 지원. 이거는 점수를 굳이 매기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대부분 유저가 저장장치를 3개 이상을 잘 사용 안 해요. 1개 혹은 2개 정도까지 씁니다. 물론 뭐 특별한 경우 6개, 8개 쓰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 100대 8한명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 내가 저장장치가 많이 필요하면은 참조해서 골라야 되겠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편의 장치는 요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 장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제가 추가 점수를 줬는데 근데 어느 정도 숫자를 넘어가면 거기서 더 점수를 주진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는 그냥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한다 안 하나 정도 생각하면 될 겁니다. 대부분 다 AX210이나 211을 썼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격차는 없고요. 뭐 드물게 AX1690 썼는데 스펙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생각하고 점수는 1점으로 줬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보드 품질 비교표 어떻게 보는지 짧게나마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각 브랜드별 제품을 보면서 어느 제품을 사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수스 제품부터 보겠습니다. 에이서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제 장가는 솔직히 좋은 품질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M 사이즈 보드인데 Z790 얘가 D4밖에 지원을 안 하기도 하고요. D4 보드는 D5가 안 꽂히는 거 아시죠? 가격이 근데도 34만 원이나 해요. 근데 전원부는 1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다. 500A급이면 사실 i5 아사스에 커버할 정도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이 드라이버 모스펫의 스펙을 카피해서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면 데이터시트가 뜹니다. 근데 데이터시트 보시면은 이게 25도 기준으로 500A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에 50A. 그게 최대 수치예요. 상온 기준으로 이만큼이나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전원부 온도가 60도, 심할 때는 80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까지 안 나와요. 한 절반 정도 떨어지거나 심한 경우에 3분의 1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 500A급이라 치면 실제로 총 출력량은 발열이 좀 있을 때 기준으로 200, 뭐25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럼 대체적으로 뭐 커버됩니까? i5는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 i7은 간당간당하거나 i7까지 될까 말까? 뭐 오버는 솔직히 물릴 거고 하여튼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보드면은 사실 이제 Z보드 가는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Z보드 가는 거는 분명히 더 나은 품질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은 솔직히 그냥 B760 OL만 가도 넘어서거든요. 아, 물론 Z보드 가면은 확장성이 좀더 좋고 그리고 CPU 전압도 컨트롤 되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오버클럭이 안 되는데 전원부가 저거밖에 안 되니까요. 더 나은 점이 있다고 하기 어렵겠죠.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칩셋도 1기가짜리 쓰고 있고 오디오도 옛날 구형 제품 리네이밍 한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장장치 지원도 다소 딴 애들보다 적긴 한데 이거는 뭐 여기 것들도 다 적으니까 뭐라 할건 없는데요. 편의 장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M.2 방열판 하나 안 끼워줍니다. 근데다가 M.2 장착할 때도 나사식이라서 일일이 조여야 되고요. 뭐 글카 장착 해제하기가 편한 제품도 아니고요. 그게 아무래도 제일 싼 제품은 장점이 그냥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 하나밖에 없겠죠. 그냥 가격이 싸다. 근데 심지어 이 가격이 이거 바로 2급하고 크게 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2급이 전원부가 훨씬 나은데 전원부 딱 봐도 200A나 더 있으니까 훨씬 낫죠. 근데다가 2.5기가 랜스고 M.2 방열판 한개 끼워주는데 얼마? 5,000원밖에 안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이 M 플러스는 없는 보드라 생각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산다 그러면은 Z790P부터 볼수 있겠죠.
근데 이 Z790P도 애매한 게 디퍼보드거든요. 제가 사실 790 사면서 디퍼보드 가는 건잘 이해가 안 갑니다. 790 사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 PC를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디퍼 튜닝 괜찮은 거 갖고 있으면은 저거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매우 드물 거라 생각해요. 대부분 유저는 저 Z790을 살때 램을 같이 구매하게 되겠죠. 그 경우에는 DDR5를 꽂는 게 아무래도 뭐 작업이든 게이밍이든 좀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여러분 수동오버를 하지 않는 이상. 수동오버하면 뭐 디퍼랑 D5랑 격차가 거의 없어지긴 하는데요. 대부분 유저는 오버를 할줄 모르니까 그 경우에는 이 보드 선택한 것도 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사실 D4보드는 대부분 다 제껴야 됩니다. D5부터 보셔야 되는데 D5 아수스 최저가 모델은 40만 정도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은 i9까지 오버클럭하지 않는다면 커버가 되는 수준이에요. 실제 네가 테스트 해봤어? 네, 테스트 해봤습니다. 대략적으로 전원부 78도 정도로 아싸싸이 커버를 하더라고요. 이게 9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전력 변환 효율이 떨어지면서 사실 i9을 커버를 못할 텐데 고까지 온도가 안 올라갔어요. 한 10분 정도 시네벤치 돌려봤습니다. 이 정도 쓰시면 여러분이 i9에 D5 메모리 혹은 i7에 D5 메모리 선택해서 비교적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조합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좀 저렴한 모델이다 보니까 2.5기가 램은 들어가 있지만 사운드는 좋은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 M.2 방열판도 한 개뿐이고요. 편의 장치도 마땅히 없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 저장 장치도 3개, 4개로 다소 다른 제품 대비 적은 숫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 좋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그 위에 D4 버전 와이파이 Z790P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가 들어가 있는 D5 버전 Z790P도 있는데요. 얘네들 전원부는 다 똑같습니다. 그 외의 옵션은 다 똑같고, 그냥 와이파이 유무 혹은 D4냐 D5냐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로 가격 차이가 찔끔찔끔 나긴 하죠. 여기들도 막상 추천하기 좀 애매한 게 Z690P라는 게 있습니다. 690 보드에. 근데 걔가 전원부 스펙이 이거랑 똑같을 거거든요. 그 방열판 사이즈도 비슷하고, 걔도 마찬가지로 i9 아싸싸이 커버가 돼요. 바이오스 업데이트만 하면 이거랑 거의 동등한 품질을 이거보다 5만원에서 10만원도 싸게 여러분한테 제공해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살 바에는 그냥 Z690P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개 정도는 제가 추천한다고 색깔을 칠렀는데 뭘 칠해뒀냐면은 아수스 터프 게이밍을 칠해뒀습니다. 일단 전원부가 요 밑에 것들이랑 차이 날 정도로 좋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i9을 살짝 오버하이 쓰거나 i7 오버에 쓸수 있을 정도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1000A급이 딱그 정도 경계선이거든요. 방열판도 밑에 애들보다 약간 더큰게 들어가 있어서 충분히 온도 잘 식혀져요. 심지어 얘가 스틱스급보다도 온도를 잘 커버 치는 걸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커다란 방열판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다가 보시면은 사운드를 이전에 690 모델에서는 897 써서 욕먹었는데 요번에는 1220을 넣었습니다. ALC 1220을 기반으로 한 S120A를 넣었어요. 요게 나름 나쁘지 않은 내장 사운드로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편의 장치가 들어갑니다. 이 편의 장치가 자꾸 들어간다 들어간다 근데 이게 뭘 뜻하는데요? 라고 물어보실까봐 살짝 보여드린다면은 요런 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보면 잘 구분 안될 테니까 제가 그림판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연결 프로그램 그림판. 자, 잘 보시면은 M.2 옆에 클립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이게 요 부분을 이쪽으로 당기면은 고정이 풀리고요. 다시 뭐 이거를 내리면은 고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사로 직접적으로 M.2를 조이지 않더라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다가 이쪽에 이거 잘안 보일 텐데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칩셋 방열판 바로 위에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 누르면 여기 이 부분 있죠. 우리가 그래픽카드 장착 해제하기 위해서 누르는 부분이요. 이게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픽카드를 좀 두꺼운 걸 달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백풀이 슬쩍 올라와서 이게 다 가립니다. 그래픽카드 이렇게 장착되면. 그러니까 여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뭐 자를 쑤셔 넣거나 아니면 위에 뭐 공랭쿨러 커다란 거 달렸으면은 공랭쿨러를 떼내고서야 요틈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걸 눌러서 글카를 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 버튼만 누르면은
이게 쉽게 빠집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에요. 그거를 뭐 아수스에서는 QRETCH, QRELEASE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퀵 릴리즈일 거예요. 레치가 걸쇠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쉽게 원터치 방식의 엔더트 걸쇠를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글카를 쉽게 뺄수 있는 저런 버튼까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딱 터프보드 지원합니다. 디퍼 터프보드는 40만 원 채 하지 않는데 i9 오버클럭 가능한 수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 랜 2.5기가 넣고 거기 사운드도 뭐 내장 사운드 치고는 괜찮은 제품. M.2도 4개 지원하고요. 여기서 방열판이 2개 있는데 M.2 3개를 커버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방열판 3개라 적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3개 있다는 뜻이 아니라 M.2 3개를 가릴 수 있는 방열판. 거기에다 이런 편의 장치까지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요 정도쯤 되면은 여러분 쓰는데 별 불편함 없고 충분한 품질을 보여준다 생각합니다. 요 위에 거 굳이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유저는 여기서 멈추면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D4 보드라서 지금 와서 D4 보드를 쓰기에는 그 보통 D4랑 D5랑 비교해 보면 게이밍에서 5% 정도 차이 납니다. 적은 차이가 아니죠. 글카 한 단계 위가 보통 한 12%에서 10% 차이 정도 난다고 보는데요. 거기서 5% 깎아 먹으면 꽤큰 비용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D4 보드라서 너무 아쉬워요. 왜 자꾸 강조하는데요? D5 가면 되잖아요. D5 터프도 있던데요. 아, D5 터프는 솔직히 바뀐 점이 와이파이 하나 붙고 D5로 바뀌었을 뿐인데 50만 원이라서 가성비가 없어요. 나머지 옵션 똑같거든요. 완전 똑같아요. 근데 이 와이파이 모듈은 원래 2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41만 원 돼야 되겠죠. 아니, 그게 뭐 DDR5 쓰기 때문에 뭐 레이어, PCB 쪽에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설계가 좀 바뀌겠죠. DDR5용 설계로. 거기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간다 해도 PCB 제작 단가에 만원 정도만 더 추가되는 게 보통인데요. 그러면은 한 42만 원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뭡니까? 50만 원돼 있죠. 가격이 D4랑 D5 보드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 혹시 아수스 관계자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면은 요거 가격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한 45만 원 정도. 이게 45만 원 정도면 살만한 것 같아요. 45만 원에 44만 원 정도면 살만한데 지금 당장은 가격 차이가 50만 원까지 난다면 이 아수스터프 DDR5를 볼 바에 다른 회사 제품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D4를 튜닝 메모리 괜찮은 거 있다. 그래서 재활용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요 D4 터프 게이밍만 추천하고요. 40만 채 하지 않는 비용에 나머지 옵션을 다 지원해 주니까요. 그 위에 보드는 추천하기 좀 어렵네요. 50만 주고 사기엔 좀 그래요. 터프를. 그 외에 이제 프라임 A 보드가 있는데 프라임 A 보드는 이제 터프보다 상급이죠. 근데 실제로는 나머지 옵션은 똑같아요. 그럼 뭐가 상급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얘가 이제 좀 이뻐요. 흰색에다가 방열판 쪽에 LED도 들어옵니다. 터프 같은 경우에는 칩셋에만 LED 들어오고 나머지는 크게 LED 들어오는 부분 별로 없거든요. 뭐 오디오 분리된 부분 살짝 들어오고 근데 얘는 방열판 부분에도 이쁘게 불이 들어와요. 뭐그 차이 빼고는 거의 터프랑 동일합니다. 물론 그래서 가격 차이도 별로 없긴 하죠. 그거 하나 보고 또 이거 50만 원짜리 가기도 애매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 터프 D4 보드 빼고는 아수스에 추천할 만한 게 애매하긴 합니다. 쭉쭉 내려가고, 스틱스 A. 이거는 이제 D4 보드 중에서는 대장급이죠. 근데 D4 보드 대장급을 60만 주고 산다? 하, 좀 그렇죠? 지금 와서 D4를 굳이 사기는 애매합니다. 여기 보면 얘는 바뀐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뭐, 모스펫도 바뀌긴 했는데, 70A급으로. 그총 출력량이 1100A가 넘어가죠. 근데 4080. 이4080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ALC120이랑 설계는 거의 같은데 알지? 스펙이 같아요. 설계는 달라요. 얘가 USB 인터페이스 지원해 줍니다.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그냥 스펙 자체는 ALC120 위에 거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성능이 같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뭐 하나 더 있죠? SV3H712 이거 뭔데요? 이거는 위에 거는 이제 사운드 칩 혹은 뭐 덱이라 부른다 치면은 밑에 거는 앰프입니다. 3배까지 출력이 증폭이 되는 앰프라서 여기에 있으면은 뭐 작은 소리 출력을 증가시켜서 내보낼 수가 있겠죠. 그런 오디오 세팅이 가능해집니다. 그걸 추가를 해줬더라고요. 뭐좀더 나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큰 돈을 태운다? 5만 원? 터프랑 비교하면 8만 원? 좀 애매합니다. 전원부는 사실 900A 것만 돼도 i9 커버치인데 문제가 없으니까 증가하는 게
생각보다 별 효력이 없을 거고, 앰프 빼고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좀더 이쁘긴 해요, 스틱스가. 이만큼 태우긴 좀 애매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스틱스 F는 스틱스 A의 DDR5 버전이라 보시면 돼요. 전원부가 조금 더 강화됐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히트파이프가 들어갑니다. 방열판에. 방열판에 히트파이프 들어간 게 뭐가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방열판에 이렇게 히파가 들어가면은 원래 요 방열판하고 요 방열판하고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게 아무래도 부하가 좀덜 받는 편인데, 또 위에 게 상단팬에 튕겨져 나오는 바람을 받기 때문에 좀 식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쪽은 공랭 쓰지 않는 이상 바람 잘안 가죠. 상위급 CPU는 어차피 순행을 쓰게 되는데 이쪽이 바람이 안 간단 말이에요. 뭐 특정한 일체형 순행 있긴 있는데 가는 거, 아티거 이런 거 그런 거 쓰지 않는 이상 여기 바람이 안 가기 때문에 온도가 높게 나오는데, 여기에 히트파이프가 끼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단에도 고루 열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온도를 평균적으로 잘 잡아줘요. 일단 있으면은 좋은 거라서 추가 점수를 주긴 했는데, 전원부 조금 증가하고 이거 히파 늘어난 거에 또한 6만 태운다고? 너무 비싼 거 같거든요. 이것도 추천하기 좀 애매해요. 스틱스 E급 가면은 1500A를 넘어서는 아주 뛰어난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13900K나 13700K는 온도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높게 오버클럭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컷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1600A급 쓸 일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고, 물론 뭐 엔더트 숫자도 한개 늘어나고 했으나, 이제 그 이제 기판 이 스틱스 E부터 레이어가 8레이어로 바뀌어요. 8레이어로 바뀌면 신호의 강도가 좀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램 오버가 좀더잘 되긴 하는데요. 뭐 장점이 많긴 한데 그 가지고 이런 20만원 태울 만한 값어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뭐 Q코드 같은 걸 지원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디버깅 코드라고 해요. 옛날에 고급 보드에 다 달려있던 거죠. 여기에 뭐00 뜨면 어떻고 01 뜨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타트 보트 같은 것도 지원해주는데 그거 보고 이 스틱스 E를 태운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이거 전원부가 매우 뛰어나고 상위급의 모스펫을 썼기 때문에 i9 써도 전원부 온도가 5, 60도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제품이긴 해요. 근데 70만원 주고 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네요. 그 외에 이제 ITX 보드인데요. ITX 보드는 아무래도 작은 규격의 보드이기 때문에 전원부는 조금 하향이 됩니다. 모스펫은 좀더 좋은 놈을 썼는데 거기다 탄탈캡을 썼어요. 이 탄탈캡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종종 있는데 SP캡하고 탄탈캡이라는 걸 가끔 쓰는데 그거 왜 쓰냐면은 ITX 보드는 어떻습니까? 전원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좁죠. 근데 일반 캡을 박으면은 일반 뭐 ATX는 이만하다 치면은 ITX는 진짜 요만해요. 근데 여기 옹기종기 뭐 PCI 슬롯도 넣어야 되고 사운드도 달아야 되고 M.2도 박아야 되고 램도 두개 넣어야 되고 CPU 소켓도 있어야 되고 방열판도 달려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자리가 안 나니까 여기에 초크하고 모스펫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여기 진짜 좁은 틈밖에 안 남습니다. 여기밖에. 근데 순행 호환성을 커버 쳐야 되는데 여기에 높게 솟아오른 캔 타입의 캡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 납작한 SP캡이나 탄탈캡 씁니다. 이거랑 이거랑 단가 차이가 두 배가 넘게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캔 타입은 흔히 쓰이는 솔리드 캡인데 얼마 안 해요. 요거는 같은 용량을 집어넣으려면 그 비용이 두세 배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이캔 타입이 용량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이 작은 거는 작은 거 빼고는 장점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전기적 특성이 좋습니다. 전기적 특성. 전기적 특성이 좋다는 것 자체는 오버클럭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SP캡을 쓰든 탄탈캡을 쓰든 쓰면은 저 솔리드 일반 캔 타입의 캡보다는 나은 품질을 제공해줍니다. 공간적으로도 유리함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넣었더라고요. 근데 전원 페이지가 10페이지죠. 왜? 많이 넣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틱스 제품 ITX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에 속하는데 가격적으로 너무 비쌉니다. 이런 탄탈캡을 넣고 상위 모스펫을 넣어서 그런지 몰라도 77만원. 야, 스틱스 E보다 비싸요.
물론 뭐 휘파람 팬이랑 괜찮은 방열판 다 지원해주고 오디오 칩도 4080이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다가 쿼드덱을 추가로 넣어줬어요. 9260. 이 덱이 있으면은 뭐 헤드폰용으로 사용할 때 조금 더 나은 음질을 보여준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 보드 작다 보니까 사타도 두 개밖에 없고 엔더트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엔더트 방열판 두 개는 한 군데 겹쳐가지고 사용하게 돼 있긴 하던데 뭐 어쨌든 온도 문제는 크게 없겠죠. 이 정도쯤 되면 i7 이런 거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i9도 뭐 오버클럭하지 않는다면 아사스에 커버 되거나 그럴 텐데 사실 ITX에 i9 넣고 뭐 커버 칠수 있는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i7 정도에 요거 접했으면 괜찮겠는데 이거를 우선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게 밑에 보면은 엣지라고 비슷한 품질인데 가격이 20만 원 싼 놈이 있습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스틱스 ITX 우선 추천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요 놈이 특징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저렇게 비싼 이유가 뭐 하나는 있겠죠? 이걸 줘요. 로그 스틱스 하이브라고 돼 있는데 위에 동그란 조그 다이얼로 볼륨 컨트롤 되고 옆에 USB 포트 지원해주고 이걸로 바이오스 플래시백도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분, 옥스라고 하죠. 헤드셋 같은 거 꽂아 쓰거나, 아니면 마이크 꽂을 수 있는 위치도 있고요. 뭐, QLED, LED 변경 버튼인가 봐요. 아니, 뭐, 다양하게 있는 것 같은데, 옵션이. 오토 오버클럭도 지원해주고요. 근데, 이거, 얼마에 값어치를 한다 생각하세요? 저는 뭐, 잘 쳐져봤자 10만이라 생각하는데, 그럼 한 60만 정도에 돼 있었으면 살만하다고 제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77만 주고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품 추천하기 좀 어렵고요. 그 밑에는 이제 프로아트 제품인데 프로아트는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 여러분 전문적으로 뭔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보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썬더볼트 두 개나 지원해주고 후면에 거기에다가 10기가 램을 지원해줘요. 대용량파일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집에 빠른 인터넷이 들어온다면. 뭐, 사운드도 그렇게 처지진 않고, 사타 포트를 무려 8개나 지원해줍니다. 이 아수스 보드 중에서는 사타 포트 제일 많이 지원해줘요. 그렇다고 또 엔더2가 적게 지원되는 것도 아니에요. 엔더2는 4개 지원해줍니다. 기본적으로 뭐, QLH라든지 QLridge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전원부도 1100A급으로, 뭐 i9까지 쓰고 살짝 오버하는데 무리 없을 정도로 준수합니다. 근데 뭐 가격도 좀 비싸긴 하겠죠.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보드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80만 원이나 해요. 보드들이 지금 이제 스틱스 E로 넘어가면은 여기서부터 품질이 확실히 좋아진 게 눈에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옵션도 들어가 있고. 근데 그만큼 비용이 증가해요. 맞죠? 좀 비싸죠. 그래서 좋긴 한데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비싸니까요.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더 비싼 애들 있죠. 히어로, 아펙스, 익스트림. 얘네들 보드 특성이 각각 있는데, 히어로는 그냥 대중적으로 쓰기 좋은 가장 고급형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오디오 덱 추가 줘서 더 좋은 사운드를, 느낄 수 있게 해놨고, 충분히 괜찮은 엔더2하고 사타 포트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방열판, 넉넉하게 넣어주고, 엔더2 방열판. 아까 얘기했던 뭐, QLH, QLridge 기능 다 들어가 있고요. 전원부도 아주 빵빵해요. 보드도 이쁘고. 근데다가 이쯤 되면 있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플래시백, 시모, 클리어, 뭐 Q 코드, 엔더2 정용 5.0 카드 뭐 이런 게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 이야기 들어가 있는 사운드 덱이 예전에 V10이라고 LG폰 있죠. 거기에 들어가는 수준의 칩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진짜 괜찮은 사운드를 보여줘서 이 정도면 이제 일반인이 쓸수 있는 가장 최고급 보드라 보시면 되는데, 뭔 보드 가격이 그냥 본체 가격이에요. 100만 원이야. 그래서 이거 추천하기 좀 어려워요. 보시면 막 후면에 이런 포트 다 들어가 있다가 클리어, 시모스, 바이오스 플래시백 이런 게다 들어가 있고 USB 장치도 빵빵히 들어가 있는데, 아참 고급 보드긴 한데 참 좋긴 한데 추천하기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 그 밑에 아펙스가 있는데 얘는 전원부가 좀더 강화되고 램 소켓이 두 개를 줄었어요. 대신 레모버가 잘 됩니다. 하지만 사운드는 위에 히어로가 좀더 좋겠죠. 얘는 덱 따로 줬는데 얘는 앰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오버클럭커용 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익스트림 있는데, 익스트림은 사실 아펙스랑 히어로의 장점을 다 합쳤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램 슬롯이 4개이기 때문에 두 개인 아펙스보다 램 오버가 잘 되진 않아요. CPU 오버는 거의 비등하게 될 겁니다. 또두개 장점을 합친 만큼 가격이 50만 원이나 더 비싸요. 이새 보드는 그냥 고급 보드라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아마 접근할 일이 없는 보드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아수스 보드가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어요. 제일 저렴한부터 제일 비싼 애들까지 진짜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옵션만 봐도 참 고급져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데,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추천할 만한 제품은 D4 튜닝 메모리 있을 때 터프 플러스 정도만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네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이제 가성비로 많이 팔리는 그럼 기파보드 한번 볼까요? 기파보드 같은 경우는 UD보드, 이게 진짜 가성비로 많이 팔리는데,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Z790 가장 저렴한 보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거예요. 보시면 뭐 오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방열판 이런 거다 포기해서 와이파이도 없고, 근데 2.5기가 램 지원에 전원부 나름 준수한 960A, 거의 1000A급의 전원부 가지고 있고 32만 원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DDR5 지원하고 30만 원 초에 나오는 제품이 없습니다. 자, MSI는 제일 싼거 43만 원 맞죠? DDR5 지원하는 거 제일 싼거 Z790. 에즈락은 D5 지원 제일 싼거 33만 원 똑같은데 전원부가 다소 떨어집니다. 맞죠? 뭐 그렇다고 나머지 없이는 좋은 것도 아니고요. 얘는 이제 900A급에 1000A라고 봐야 되나? 1000A급에 이런 힙합가에 달려있는 방열판에다가 32만 원에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Z790 가고 싶은데 예산이 막 넉넉하진 않고 딱 저는 가성비 좋은 세팅을 하고 싶어 할때 가장 괜찮은 선택이 이 Z790 UD인 것 같아요. 물론 자주 품절납니다. 인기 제품이라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M.2 편하게 다는 장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 나사 조여가 달아야 되고, M.2 개수 두 개밖에 없으니까 많은 확장성을 바라지 않고 단순 게이밍용으로 전압 다이어트 가능하거나 아니면 램 오버 적당히 잘 되거나 아니면은 i9까지 커버되는 작업용도 쓴다 쳐도 전용장치는 많이 안 달고 i9까지 커버되는 그런 저렴한 DDR5 보드를 원하실 때 피가면 됩니다. 요거는 추천 목록에 넣어도 될것 같아서 일단 제가 파란색 살짝 칠해뒀어요. 그 밑에 게이밍 X가 있는데, 게이밍 X는 전원부 어떻습니까? 똑같죠, UD랑. 그럼 차이점이 뭐 있는데요? 네, M.2가 두개 증가했습니다. M.2 두개 증가한 것 빼고 거의 똑같습니다. 6레이어 PCB 기판 쓰고 있고, 뭐, 큐 플래시 기능. 그러니까, CPU 없이 편안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 거. 똑같이 지원하고, 전원 본드도 둘다 60도 초중반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비용이 얘가 5만 원 정도 더 비싸죠. M.2 두 개에 5만 원 태워. M.2가 굳이 필요 없다면, 당연히 UD 가는 게 맞을 거고, M.2 두 개가 더 필요하다면,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네요. 5만 원 태우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위에는 EL이 있어요. EL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원부도. 얘네들보다 일단 좀더 좋죠. 1100A급이니까. 거기다가 방열판 4개에 아까 얘기했던 엔더트 그킥 버튼을 킥바도 지원을 하거든요. 보시면은 요게 큐 플래시 기능 있는 바이오스 버튼이고요. 여기 버튼은 멀티 키라고 적혀있는데 뭐 보드의 RGB를 끈다든지 아니면 바이오스 리셋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킥바도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거 돌려서 그냥 M.2 고정시키는 M.2 고정용 퀵 라쳇을 지원을 해주고요. 얘네도 여기 좀더 튀어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림으로 그려줘야 여러분 알 텐데 한번 그려줄게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보드 이렇게 장착하는 PCIe 슬롯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고정 걸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백풀이 좀 많이 두꺼운 글카를 박아버리면은 이게 틈만 일부분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려져서 아예 안 보여. 보통 한 이쯤 이렇게 장착이 될 거예요. 글카를. 여기 위에 공랭 쿨러가 없으면 그나마 어떻게 손톱 끝으로 눌러가지고 이걸 고정을 해제할 수 있는데 여기 공랭까지 있으면 손이 안 들어가요, 손가락이. 자로 대충 쑤셔 박거나 그러다가
아니면은 일자 드라이버 쑤셔박다가 보드 찍어 먹거나 뭐 소자 해 먹거나 이게 부서지거나 하거든요. 근데 깃발은 저 부분은 좀 변경해 놨습니다. 어떻게 놨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깃발은 추가적으로 길게 늘려트려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를 누를 수 있게. 근데 이게 단점이 가끔 있어요. 가끔 백플이 높게 솟아오른 글카에 여기 간섭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보긴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단점 빼고는 사실 편의가 더큰것 같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편안하게 여러분이 공랭 쿨러에도 간섭 없고 백플이 좀 올라온 그래픽에도 간섭 없이 글카를 장착 해제할 수 있어요. 하여튼 저는 편의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아수스 쪽게 좀더 신뢰가 가는 장치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거 추가해 준거 자체는 높게 볼수 있겠죠. 그래도 엔더트 쉽게 고정하는 건 너무 편하고요. 나사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냥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나사 엔더트 쪽에다가 그 나사 홀 해먹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나사를 해먹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지겠죠. 일단 이 깃바도 편의 장치는 저렇게 다 지원을 해줘요. 그 OL이라고 게이밍 X 요 끝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OL 봤을 때 39만원이긴 하지만 낮은 전원부에다가 전원 옵션 다 지원하고 4, 6, 나름 폭넓은, 확장성, 이런 거다 지원해줍니다. 근데, 게임 X랑 사실 근본적으로 별 차이는 없겠죠. 그냥, 18,000원 더 주고, 좀더 나은 전원부 가졌다. 게임 X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얘네들까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거는, 끝나누기 때문에, 1220 칩셋을 안 썼다는 거예요. 옛날 군용 사운드 칩을 썼기 때문에, 그게 좀 떨어져요. AX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또한 2, 3만원 더 들어가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를 지원합니다. 깃바에 AX 붙어 있으면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지원 모드라 보시면 돼요. 그거 빼고는 그냥 OL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거 왜 칠해놨는데요? 이게 사운드 빼고는 사실 40만원 정도에서 나름 괜찮은 옵션을 지원해요. 뭐 같은 40만원 정도 하는 아수터프랑 비교해보세요. 쟤는 DDR5잖아요. 얘는 D4고. 근데 전원부 걔가 좀더 낮고, 사운드는 떨어지죠. 사운드 떨어지고, M.2랑 사타 개수 보면은 얘가 사타가 두개더 많죠. 그래서 사운드 빼고는 전혀 밀림이 없어. 가격이 비슷한데. 그래서 이것도 추천해볼 만하다 생각해서 넣어놓긴 했어요. 이게 필요 없으면 요거 쓰시면 되고요. 혹은 요거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깃발 거 보면은 가격 포지션이 생각보다 괜찮은데 좋겠습니다. 30만원 초부터 중반, 후반, 40. 정도까지 다 그냥 살만한 수준. 난 나쁘지 않은 전원부에 괜찮은 편의 장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위에 것 가자니 좀 그런 게, 자, 에어로지 같은 경우에는 USB 60W 고속 충전 C타입을 지원해주고, 뭐, 5.0 그 M.2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 빼고는 거의 똑같은데요. 사운드 상위드가 있고, 그세 가지 옵션만으로 8만원이나 증가했어요, 에어로지. 아, 좀 세죠? 좀, 8만원, 8만원. 아, 좀 셉니다. 좀 센데. 그래, 뭐, 깃바 보드 가가지고, 뭐 하나 빠짐을 쓰고 싶다면은, 요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50만원 주고. 그럼 아수스 50만원짜리 어떨까요? 아수스 50만원. 깃바급보다는 뭔가 좀 딸린 것 같죠? 뭐, M.2 개수 한개 차이 나고, 사타 개수, 는 똑같고 나머지 옵션도 비슷한데 전원부 살짝 처지고 맞죠? 가성비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수스가 약간 밀려요. 깃바 제품이 좀더 평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위에는 타키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메모리 오버클럭을 아펙스랑 함께 싸우는 그러니까 세계 랭킹을 가지고 싸우는 제품입니다. 근데 아펙스는 100만원이고 타키온은 80만원. 물론 전원부 아펙스가 훨씬 뛰어납니다. 근데 이건 질소 오버클럭 할거 아니면은 의미 없는 수준의 전원부고 보통 여러분이 실행 받고 커스 받고 했다 쳐도 1500A까지는 안 쓰거든요. 전원부는 크게 따질 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옵션은 서로 비슷비슷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클럭커 전용 보드다 보니까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해서 바이오스가 빵 났을 때 해결할 수 있고 기판도 8레이어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프로텍션 모드라고 바이오스를 초기 모드로, 그러니까 내가 넣는 옵션은 그대로 있고, 초기 모드 돌리는 버튼도 있어요. 오버클럭 전용 버튼이라고, 뭐, 클럭 올리고 내리는 그런 버튼까지 다 있는 보드예요.
말 그대로 오버하기 편한 옵션이 다 있는데도 80만 원 정도 제공한다는 거. 아수스랑 비교하면은 약간 메리트 있어 보이긴 하죠. 전원부가 좀 처지긴 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일반적인 오버클럭 할 때는 그건 차이점이 없을 테니까. 왜 자꾸 아수스하고 비교하는데 할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기파가 비슷한 포지셔닝에서는, 그러니까 그 겹치는 사용 용도에서는 좀더싼 가격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익스트림께 비교해보면 가격은 거의 똑같습니다. 익스트림은 사실 뭐 깃발과 가는 것보다는 그냥 아수스 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이뭐 150만 원 정도 쉽게 태울 분은 없지만, 보면 전원부도 어찌됐든 아수스께 좀더 나았고, 사운드 칩은 거의 솔직히 동등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외 옵션도 비슷비슷해. 얘네들은 그리고 고급 보드라고 티내는 부분이 있어요. 이 대장급 보드들은 지금 여기 익스트림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 내가 원하는 애니메이션 효과 넣을 수도 있고, 요 부분에 LED를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암호 다 씌워져 있고, 보시면은 뭐, 스타트랑 리셋 키, 게다가 디버깅 코드, 그 옆에 각종 뭐, 다른 기능들, 버튼이 아니면 뭔가 꽂아서 볼수 있는 애들, 오버클럭 할 때, 그런 거다 지원해줍니다. 이거는 이제, 익스트림 보드는 다 똑같다 보시면 돼요. 어로스 X든, 아수스 X든, 저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를 내는 LCD, 이런 거막 지원해주고, 거기다 참 다양한 기능들, 그리고 암호 다 씌워놓고, 오버클럭 하는데 편의 장치들, 그런 거다 넣어주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동급이에요. 거의 동급이고, 비슷한 가격이면, 이거는, 아, 깃발보다는 아수스 거 가겠다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누가 150만짜리 보드 사겠어? 쉽게 안 사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추천한 제품은, 저렴하게, Z7050도면 UD 보드 가시고, 약간 돈좀 쓰겠다. 그리고 사운드는 제가 사운드 카드 따로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어로스 엘리트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근데 사운드 카드 따로 안 쓰실 분들은 MSI 보면 됩니다. MSI 일단 D4 보드는 지키고요. 지금 와서 뭐 Z70 사는데 D4 쓰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DDR5 보면은 Z790A 와이파이. 이거 제가 월급 경쟁에 넣고 초반에 추천했던 보드죠. 품절나기 전까지. 요 보드 추천합니다. 일단 전원부 1200A, 거의 1300A급으로 충분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MP 시리즈가 다른 MOSFET보다 발열이 조금 있는 특징이 있긴 한데 크진 않아요.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이게 MOSFET이 약간 저렴한 제품이라 그래요. 80A급 치고는. 어쨌든 이거면 이제 i9까지 커버 다 된단 말이에요. i9 살짝 오버하는 것까지. 근데 방열판도 큰거 들어가 있고 사운드가 얘네는 다 이제 ALC 408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위급 칩셋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운드를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 나는 따로 사운드 카드 안살 거다. 그런 분들 이 보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MSI 요 밑에 Z70P 보드가 있는데 그거는 국내에는 출시 안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전원부도 좀더 구리고 뭐 오디오도 더 구린 거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냥 걔는 나온다 하더라도 쳐다보지 마시고 MSI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가격도 나름 43만 원 준수합니다. 요거보다 만원 싼 어로스 엘리트 AS랑 비교하면은 전원부 조금 더 좋고 사운드가 나은 게 들어가 있죠. 물론 그 외에 옵션 비교해 보면은 큰 차이가 없긴 합니다.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그래서 사실 40만 원 초 정도의 보드 본다 그러면은 요 보드보다는 요 보드도 추천할 만 하지만 얘가 이제 방열판하고 히파 때문에 그쪽에 점수 받아가 이거 동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운드 칩이 저는 좀더 위에 있다 봐서 사실 이거 6점이지만 6.5점을 쳐줄게요. 6.5점을 치고 MSI Z790A를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ITX 보드 쓰고 싶다 그러면은 위에 스틱스 ITX 너무 비싸잖아요. 아 물론 아까 뭐 스틱스 하이브 아그 기능 괜찮은 것 같은데 하신 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20만 원더 주고 쓰기에는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엣지 가시면 됩니다. 이 엣지도 나름 뭐 히파에 그리고 방열판에 팬까지 달려있고, 거기다가, 다른 방열판 사이즈도 커요. 거기 사운드도 괜찮은 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엔더2나 사타 지원 개수도 조금 더 많습니다. 레모보드 비슷하게 되는 편이고요. 11레이어 기판 쓰고 있어요. 괜찮죠? 시모스 클리어 버튼도 있고. 그래서 요거 가시는 거, ITX 쓰실 분들은, 엣지 가는 걸 스틱스 가는 것보다 우선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SI는 분명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게 추천할 수 있는 제품 두 개나 있고 그 위에는 일반 엣지보드가 있는데 일반 엣지보드는 조금 스펙이 애매합니다. 전원부가 토마호크랑 동급이고 A랑 그러니까 Z70A랑 비교해도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거 가지고는 뭐 특별히 훨씬 낫다고 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 나머지 옵션도 보면은 M.2랑 그 M.2 방열판이 한 개씩 추가됐다 정도 차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참고로 MSI도 아까 그 M.2 이지 클립 지원해줘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게 디버깅 코드. 그러니까 부트 오류 뜨면 여기 빨간불 뜬다든지 VGA, DRAM, CPU 어디에서 오류가 떴는지 디버깅 LED로 보여주고. 그리고 요거는 PCI 슬롯을 그열수 있는 글카를 달았을 때넣을수 있는 라쳇 부분인데 이 걸쇠 부분이 좀더 넓어졌어요. 근데 이거 넓어졌다 아무 소용 없어. 어째 손가락 안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위에 공랭 쿨러 큰거 달렸으면 손가락 안 들어가는 건 똑같고 백풀 위로 솟아있으면은 이 끝머리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가지고 풀기 힘들어서 솔직히 MSI의 이 PCI 걸쇠는 아까 아수스나 기파 제품보다 못합니다. 못하고 요거는 괜찮아요. 엔더트 키클립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 장점은 엔더트 키클립, 이지 클립 요것만 장점이라고 적어놨어요. PCIe는 불편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불편함이 있긴 있지만 이 사운드가 좋은 게 생각보다는 높은 점수를 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A보드 추천하고 엣지 추천하고 그리고 그 밑에 그냥 일반 엣지는 사실 위에 토마호크나 뭐 Z70A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추천하기 좀 어렵고 가격 50만 주고 이거 좀 어렵습니다. 카본쯤 돼야 이제 품질이 확실히 나은 보드가 되거든요. 근데 이 카본급 보면서 70만 원? 카본? 아 물론 뭐 8레이어 기판 쓰고 있고 Q코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숫자로 에러 코드 띄워주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 버튼도 추가해 주긴 하는데 근데 이 카본 쓸 바에는 저돈 있으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거 풀아트 쓰거나 아니면 스틱스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본이 70만 원이잖아요. 뭐 4만 원 정도만 더 주면은 이 스틱스 있을 수 있는데 스틱스랑 카본이랑 비교했을 때 카본 전원부가 좀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1100A 넘어가면 이 전원부는 크게 중요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원부 온도가 좀더 낮게 나오고 뭐 똑같은 8레이어 기판 썼고 그 MSI보다는 또 AS가 좀더 괜찮거든요. 아수스가 그 ASTR가 많이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난 내려왔다 해도 깃발은 독이 개기라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MSI 메인보드 제가 새 제품은 AS 거부를 두번 당했습니다. 제가 뭐 했는 것도 아니고 걔네들 QC 불량으로 인해 납땜 불량이 나왔는 제품인데 그 납땜이 잘못된 부분을 네가 사서 수리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나한테 AS를 안 해줬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요. 내가 똑같은 사례 있나 싶어 막 검색해봤는데 K사전 애처럼 똑같은 사례가 몇건 있었습니다. 납땜 볼납이 잘못 흩뿌려져 있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거를 AS 안 해주더라고요. 아 이거 혹시 증거 없이 자꾸 제가 까면은 싫어하시는 분 있을까봐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딨어? 창 올렸는데 안 뜨네. 제가 이거 즐겨찾기까지 해놨어. 내가 자꾸 여러분이 MSI 깐다고 뭐라 그러는데 이거 보여요? 이 부분? 이걸 사서 수리했다고 빨간색으로 표기해놓고 AS를 안 해주더라니까.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은 볼락 흩뿌려져 있는 거거든요. 플럭스 묻어있고 볼락 흩뿌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도 뭐 수리 의심이다 그러면서 근데 나는 새 보드를 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서 수리할 게뭐 있어요? 이걸 두번 당해야 AS를 거부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했을 때 나는 5만 원 비용이면 70만 원짜리 보드에 서로 스펙이 비슷했을 때는 아수스 보드 쓸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카본은 추천하기 좀 그래요. 엣지는 20만 원 차이 나니까 스틱스 쓸 바에 엣지 쓰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Z70 같은 경우에는 위에 아수스 보드는 이제 D4밖에 지원 안 하니까 옵션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D4 지원하는 터프 추천하기보다는 당연히 프로 Z70A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D5 보드. 근데 이런 고가형 보드 살 때는 솔직히 아수스가 아무리 AS티어가 다운됐다고 한들 아수스 ST카면 AS 잘 주거든요. 그뭐 대원이 얼마 전에 작업 스케치 가지고 거부를 했지만 나는 ST카면은 불타는 보드도 AS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유튜브 하기 전에. 하여튼 그래서 아, 솔직히 MSI 보드 쓸 바에는 그냥 아수스 보드 쓸것 같아요.
바이오스 옵션 찾기도 MSI 보드보다 아수스 보드가 저는 편하고요. 여러분은 이제 서로 다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바이오스 세부 옵션도 아수스가 빡빡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기에 좀 편해요. 그래서 저런 고가형 보드 갈 때는 카본보다는 스틱스 1을 추천하겠습니다. 나는 MSI AS를 올려치기에서 아수스랑 똑같다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네는 스크래치 같은 게나 있지 않는 보드도 AS 거부하는 애들이거든요. 아니, 내가 진짜 너무 억울한 게, 한 번이면 넘어가겠는데 두 번이나 그러는 게 어딨어요. 내가 그래가 그 보드값 손님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다 물려주고 새 보드 사줬는 거 알아요? 보드 두개 폐기하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MSI AS를 도저히 아수스랑 동급이랑 두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까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제품 있는데, 지금 갓나이크가 국내 출시가 안돼 있습니다. 미출시라서 에이스가 그 MSI 보드전 최상급 제품인데요. 에이스 100만 정도 하죠. 그리고 뭐다? 아수스 아펙스나 히어로도 100만 정도 합니다. 오버는 아펙스 훨씬 잘 되고, 옵션은 히어로나 에이스랑 비교했을 때 에이스가 전원부가 좋다고 한들 사실 1800A나 뭐 2500A나 질소 오버클럭 하는 거 아니면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거 하나 가지고는 추가 점수 주기 어렵고요. 제가 지금 요새 느끼는 게이 보드들이 그 과다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을 너무 뻥튀기해서 비용을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오버스펙 하지 말고 최상위 제품은 한1500 정도로 하시고 이런 그냥 차상위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200, 1300A로 낮추시고 가격을 좀 크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거 다 추천하기 좀 어려운 보드거든요. 너무 비싸서 쓸데없이. 근데 에이스를 바에는 그 아수스, 아펙스나 히어로 쓸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 아, 그리고 에이스 등급이 뭐 다른 점이 하나 있겠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저기 아마 여기 내가 남겨놨을 텐데 무시 에이스 보드만의 편의사항. 이게 마그네틱 엔더트 커넥터가 있습니다. 엔더트 위에 방열판 우리가 장착할 때 나사 식으로 장착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자석으로 그냥 턱 달라붙어요. 물론 자석으로 붙기 때문에 그만큼 압력이 세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발열 해소에 약간 마이너스 저기긴 합니다. 엔더트 발열 해소에. 근데 대부분 엔더트가 발열이 이 마그네틱으로도 문제없이 커버가 될 정도니까 사실 장착하기 편하긴 하더라고요. 나사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에이스 등급 정도 되면 뭐 스마트 버튼이 따로 뒤에 백프린 쪽엔 따로 나와 있고 뭐 이지 클립이나 디버깅 LED는 다 지원해 줍니다. 고급 보드긴 해요. 그래서 MSI는 일단 이 밑에 상급 제품 추천 안 하고요. 요거. 딱 쓸만하다 생각해요. 딱 쓸만합니다. Z70A, Z70i, 엣지. 자, 그 다음에 에즈락입니다. 에즈락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 받고 시작할게요. 에즈락 뭐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한테 엽서 보내주고 뭐 새해 인사 편지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정말 미안한데 니네 거는 팔게 없어요. 일단 에즈락, 자, PG 라이트닝. 이게 싸긴 싼데, 싼 만큼 뭐, 스펙이 구려. 딱 봐도 뭐, i5 아싸싸이 커버될 정도 수준의 전원부. 그게 1기가 램. 리얼텍 897, 하위 칩셋 오디오. 사타나 엔더트 숫자도 적고, 편의 장치 같은 거 아예 없어. 아까 얘기했던 뭐, 엔더트 키클립이라든지, PCIe 빼기 쉽게 해주는 그런 뭐, Q 릴리즈 이런 거, 없어요. 이름이 다를 수 있긴 한데, 그런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 위에 보드, M 안 붙은 보드, 전원부 좀 나아졌어요. 그리고 랜이 2.5기가 랜으로 바뀌었습니다. 엔더트 방열판 1개 지원해주고, 편의 장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엔더트 4개, 사타 4개, 엔더트 2개가 더 증가했죠. 근데, 솔직히 이거 쓸 바에, 그냥, 위에 올라가서, 얘 D4 보드죠. D5 지원하는, 뭐 산다? UD 사고 말겠습니다. 2만 더 주고, 전원부도 더 좋고, D5 지원하고, 방열판에 히퍼도 박아주고. 별로죠? 자, 그러면 똑같은 D5 지원하는 거 봅시다. 이제 가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가격이 비슷합니다. 700A죠. 저거는 900A인데. 그리고 전원번도가 좀 많이 높아요. 전원번도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저 위에 있는 UD보다 얼마 정도 높냐면은, 13900K 있으면은 한 7대 10도 가까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도 조금 더 높아요. 별로 권장하고 싶은 제품 아닙니다. 그 에즈락에 지네 뭐 자꾸 광고하는 거 중에서 이거 BFB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름만 들으면 베이스 프리퀀시 부스터 지원. 어? 그러면 기본 클럭이 올라간다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거 완전 별로인 기능인 게 원래 전력 제한 해제는 그 4095까지도 풀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까지 전력 공급이 안 되지만 4000W급까지 전력 제한 해제를 할수 있다고요. 대부분 보드가. 근데 얘네들 그 옵션이 저 밑에 따로 떨어져 있고 BFB라는 기능 넣어서 편안하게 전력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BFB 기능이 보드 품질 다소 조금 낮은 제품에는 좀 낮게 잡혀있어요. 처음부터 막235 이렇게 잡혀있어요. 아니 뭐 심지어 어떤 보드는 175 잡혀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무슨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내가 K버전 CPU 꽂아도 그 CPU의 최대 성능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좀 높은 부하에서는. 그래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나니까 165까지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바이오스 업데이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 기능이 전혀 나는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밑에 내려가서 전력 제한 해제하면 되는데 뭐 쓸데없이 이중 얻어놔가지고 뭐 보드별로 어떤 보드는 최대 성능 안 나오게 만들어 놓고 바이오스 업데이트해야지 뭐 얼마 더 풀리게 해놓고 그런 오히려 불편함이 증가되는 기능이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전 세대도 깎고 그전 세대도 계속 깐것 같은데 굳이 계속 넣어서 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BFB라는 기능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클럭 부스터가 아니고 클럭 다운그레이드용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 제한할 때는 편하겠지. 그리고 뭐 엔더트 안티 드롭 슈크류 그러면서 이게 엔더트 방열판에서 이 볼트가 잘 빠지지 않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놨던데 이게 별로 의미는 없고요. 엔더트 뭐한번 장착하고 나오면 때릴 자주 있으니까 방열판 잘 없죠. 이게 쉽게 빠질 것 같아요. 잘안 빠져요. 보통 긴 나사라서. 뭐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그냥 엔더트 나사를 편안하게 장착하기 중에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방열판 해먹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엔더트에 팬 히트싱크 있는데 별도 판매야. 끼워주는 것도 아니야. 결국 따지고 보면은 그 에즈락은 편의 장치라는 건 딱히 없고 불편함만 증가하는 옵션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비슷한 비용을 내고 더 낮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깃바의 UD보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라이트닝 제품 추천 못하겠어요. 물론 이거 제품 구하기 훨씬 쉬워가지고 저거 추천하시는 분들 꽤 많더라고. 견적에. 근데 나 이거 넣지 말라고 자주 얘기하죠. 에즈라크 쓸만한 거 없으니까 넣지 말라고 하잖아. 근데 괜히 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거 스펙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표를 완성은 못했지만 월경적에 여러분한테 적용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라이트닝 제품 추천 못하겠고요. RS 뭐 이거 D4는 당연히 볼 필요도 없고 자 D5 RS는 어때요? 아니 뭐 라이트닝하고 뭐가 다른데? 없죠.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사타 개수 4개 눌러놓은 거 빼고. 근데 이제 36만 원이나 해. 애매하죠. 물론 뭐 사타가 중요하다 하신 분 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애매합니다. 사기 좀 애매하고 그 위에 이제 와이파이는 그냥 와이파이만 추가된 제품이고 그리고 가끔 싸다고 이 Z70M ITX 사서 뭐 i5 넣고 짜겠다는 분인데 이거 전원부 350A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방열판이 상단에는 아예 없어요. 좌측에 조그만한 방열판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 한번 보세요. 걔가 i5가 커버 될것 같아요? 네, 거짓말 안 하고 14700K 넣고 한번 로드 걸어보십시오. 커버 안 됩니다. 물론 13400 같은 건 커버 되겠지. 걔는 워낙 저전력이라서. 근데 13600K도 커버가 안 되는 수준의 ITX라. 40만 원 쓰고 그냥 작게 만든 거 포기하고 1번 보드 쓰세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사운드 옵션이 좋기를 하나. 그게 여기 듀얼렌은 왜 넣어놨는데? 아니 누가 ITX에 듀얼렌 쓴다고 1기가 렌하고 2.5기가 렌 넣어놨습니까? 1기가 렌 고장 나면 2.5기가 렌에 꽂아 쓸수 있으니 좋은 거 아니에요? 램 카드 고장 나는 거 10년에 두 번밖에 못 봤어요. 10년 동안. 1년에 막 2,000대 가까이 파는데도 두 번밖에 못 봤어. 그럴 일 거의 없어요. 참, 쓸데없는 기능 넣어놨다. 역시 연구소인가? 그 돈으로 전원분할 좀더 강화시켜 놓지. 이거 500A만 돼서도, 아이, 그래도 i5 쓸수 있습니다. 그랬을 텐데. 하여튼, 이거 추천 못 합니다. 이 ITX 싸게 짜겠다고 넣지 마십시오. 예외적으로 쓸수 있는 거는 뭐, 13400이나 12400 정도. 그 위에는 이제 소니보드인데, 소니보드도 추천한 분 많던데 이거 왜 추천했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이게 40만 원짜리잖아. 킬러랜드가 있어요. 킬러랜드는 인텔 2.2기가 랜 칩셋 변종이거든요. 그뭐225이 제품을 조금 튜닝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별로 할당을 해줄 수 있어.
얼마나 니는 그 인터넷 자원을 쓸수 있는지 막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킬러랜 드라이버 버그 많은 건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킬러랜 자체에 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데다가 실제로 저거 인텔 2.5기가랜 기반으로 사용한 거라서 그냥 인텔 2.5기가랜에 버그가 똑같이 터져요. 딱히 좋은 거 아닙니다. 일단 뭐 전원부가 좋긴 하나. 이 40만짜리거든? 근데 700A야. 여기 40만짜리 보면은 1200. 여기 40만짜리 보면 1100. 여기 40만짜리 보면 1700인데? 근데 에즈락 쏜 이걸 추천한다고? 야, 누가 이걸 추천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얘가 추천할 만한 스펙인지. 아, SATA 8개 있다고. 아, 그리고 얘 엔다트 5개라고 적혔는데, 포트는 5개인데, 장착은 4개밖에 안 됩니다. 매니얼 슬롯이 좀 웃기게 됐어요. 보여드려야 되나? 매니얼 슬롯 아마 K사존에 들어가면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 아마 제품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라이브 믹서로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K사전에서 이 칼람으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좀 웃기게 돼 있어요, 디자인이. 메뉴에 보면 엔더트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근데 이 석에 서로 마주 보게 돼 있죠. 그러면 매우 짧은 엔더트 고정하는 거 아닌 이상 뭐다? 겹치겠죠. 사실 겹칩니다. 특히 여기 슬롯 하나는 그 보시다시피 5.6 규격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5.6 규격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짧은 USB가 안 나와 있습니다. 아, USB 참 짧은 엔더트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장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겹치니까 이쪽은 못 달겠죠. 실제로는 이렇게 슬롯이 5개인데 사용할 수 있는 건 4개입니다. 내가 이거 5개로 왜 광고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4개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용할 수 있는 엔더트 개수는 4개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뭐 소닉이든 라이브 믹스든 뭐 특별한 장점이 없어요. 특히 라이브 믹서 같은 경우에는 막 자기들이 고급 사운드 쓰는 것처럼 광고를 해놨던데, 아니 사운드 칩이 897인데 얘가 뭐 라인을 분리해 놓고 아무리 뭐 고급 캡을 쓴다 한들 사운드가 얼마나 나아지겠어요? 그 지금 애절하기 좀 그래요. 좀 그렇습니다. 옵션이 딱히 안 좋아요. 소닉보다는 뭐 쓴다 그러면 라이브 믹스 쓸것 같긴 하다. 얘가 조금이라도 더 상급에 모스펫 쓰긴 했으니까. 하여튼 둘다 40만 초에 추천할 만한 제품 아닙니다. 경쟁사의 제품들이 너무 빵빵해요. Z790A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로스 엘리트라든지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얘네가 좀 처지는 느낌 있죠. 뭐 엔더트 편하게 장착하는 방법도 없고 PCI 슬롯 좀 편하게 분리하는 방법도 없고 거기에다가 뭐 엔더트 5개를 적혀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4개밖에 못 쓰고 뭐 사운드가 상위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랜이 뭐 특별히 남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원부도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거 뭐 이게 페이지 컨트롤러 문제인지 몰라도 전원부 온도가 비슷한 등급의 아수스나 아니면은 뭐 기파보드보다 약간 온도가 높게 나와요. 그런 특성도 있어가지고 에즈락 제품을 추천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제 스틸 레전드 정도 가야 이거랑 비교했을 때 전원부가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저 UD랑 비교했을 때. 근데 UD는 32만원인데 얘는 46만원이야. 심지어 UD하고 사운드 똑같은 거 써. 그냥 897 써. 야, 이씨. 와이파이 추가 들어간 거 빼고 없잖아. 얘는 이제 기본 BFP가 280까지가 풀려요. 좀더 나은 놈이라서 이 정도쯤 되면 이제 i9도 그냥 쓸수 있긴 해요. 근데 i9 쓸수 있는 보드가 47만짜리라고? 여기는 32만원으로 커버되는데? 너무 좀 팔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옵션이 안 좋아요. 그나마 타이치감은 요구할 거 없습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한 거 있죠. 에즈락 딴 보드는 별론데 타이치 정도 하면 요구할 거 없어. 그냥 타이치 정도 하면은 전원부 진짜 빵빵해요. 얘는 이제 탄탈하고 솔리드 캡을 섞어서 썼더라고요. 나름 이제 신경 좀 썼다는 겁니다. 모스펫도 다른 제품들 최상위 제품이랑 똑같은 모스펫 썼어요. 이거 모스펫 괜찮아요. 105A짜리. 출력만 많은 게 아니라 온도가 좀 높아져도 생각보다 높은 출력을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변화 효율도 좋아가지고 발열도 비교적 적은 모스펫이에요. 근데 킬러랜 똑같이 쓰고 안 잡고, 10기가랜 안 쓰고, 킬러랜? 듀얼인데 하나는 1기가랜이네. 물론 뭐 사운드야 괜찮습니다. 따로 오디오 덱도 지원해주고요. 뭐 와이파이도 그럭저럭 괜찮은 품질. 그 Q코드 아까 오류 뜨는 숫자 코드 그것도 있고 팔레어 기판 쓰고 레모버도 그럭저럭 잘 되는 편이에요.
80쯤 되면 욕할 게 없는데, 욕할 게 없다 정도지. 85만원이면, 아, 선택의 폭이 많죠. 응? 선택폰. 85만원이면은, 저, 올라갔을 때, 어로스 마스터 있잖아. 얘는 10기가 랜 지원인데? 오, 저기 보이는 거 대본다 옵션? 똑같이 지원한다. 큐코드라든지, 팔레이어라든지, 시무스 클리어 버튼 뭐 이런 거, 대본다 똑같이 지원해요. 전원부도 둘이 비교했을 때, 사실 400더 높긴 하지만, 타이치가? 오버클럭한데? 차이가 없겠죠? 이거 가도 되고. 아니면 위에 쭉 올라가서, 타키온 가서, 램오버 좀더 빵빵히 넣어도 되고. 아니면 저 위에 올라가가, 뭐, 크리에이트 보드 이런 거 써도, 전원부는 딸릴지언정, 전혀 나머지 옵션에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타이치 이쁘고 괜찮은 보드라서, 솔직히 취향이 간다면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량은 최상위 제품 빼고는, 에즈랑 추천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틀리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게 생각 안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4대에서 출시해됐는 거 하나하나 찍으면서 다 보여드렸어요. 1시간 가까이 설명했는데, 그다음에 자막은 생략합니다. 그럼 실제로 신성준 니가 추천한 제품은 뭔데? 일단, D4 메모리를 그냥 재활용해야 된다면은, 아스터프는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괜찮은 오디오 옵션이나, 아까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는 엔더트 슬롯, 충분히 많은 엔더트 방열판, 거기다 2.5기가 랜, 그리고 1000A급의 전원부를 지원해서, i9 등급 쓰는데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램오버도 그저 잘 먹고요. 전원부 온도도 잘 유지해줘요. D4를 재활용한다면 이거 한번 가볼만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저 경우 아닐 거기 때문에 실제로 우선 추천한 거는 Z790 UD입니다. 근데 이거 자주 품절이 나요. 자주 품절 나가지고. 사실 있으면 이거 사서 좀 저렴한 맛에 Z790 칩셋의 확장성을 느껴보시고 거기에다가 램오버도 그럭저럭 잘 먹거든요. 그럭저럭 잘 먹고 DDR5도 쓸수 있고 요거 쓰시고 어둡지 않은 B760 중상급 쓰는 것보다 이게 나을 거예요. 아, 그보다 좀더 괜찮은 옵션을 갖고 싶다 싶으면은 이 Z790A 프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운드도 이제 윗급으로 가죠. 전원부는 좀더 강화되고 i9 오버클럭도 가능하고 여기서 사운드가 한 단계 처지지만 뭐 히트 파이프 들어가 있는 방열판 괜찮은 거 쓰는 어로스 엘리트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떨 때 생각해 볼 만하냐면 이거 품절 났을 때요. 혹은 나는 사운드 카드 따로 달았어요 할 때는 만 원이라도 싸니까 이거 가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RTX 짜고 싶다 그러면 엣지 가십시오. 엣지가 무난합니다. 엣지가 무난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다 품절 났으면 그러면 엣지 아까 가면 되나요? 아니요. 이제 품절 나면은 토마호크 보시거나 아니면은 저기 가서 그 에어로치 물론 얘네들은 10만원씩 더 비싸긴 한데 얘 가셔서 그 뭔가 하나 빠짐없는 옵션 다 가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까지 품절나면 어떡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아수스 것도 볼게 있죠. 아수스 뭐 터프 플러스 DDR5 얘 그래도 사운드 괜찮은 거 쓰고 기본 옵션 빵빵하니까 이거 아니면은 뭐 프라임 A 요 보드 요 보드를 대체품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게 다 품절나면요. 그래서 일단 추천 제품은 제가 요렇게 색칠해놓은 제품들이 추천 제품이라고 보면 될 거고 거기서 가장 우선되는 제품은 깃바 Z790UD와 MSI Z790A 와이파이입니다. 이두 개를 우선 추천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에즈락은 솔직히 딱히 추천할 만한 제품이 없어요. 여러분 비교해봐도 그렇잖아. 자, 이렇게 여러분한테 Z790 품질 비교표 1시간 동안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각 제품별로 특성은 나름 세세하게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어때요?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표는 카페 올려드릴 테니까 마음껏 받아 쓰십시오. 그럼 다음번에 B760 비교표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